대낮부터 부엌채나 기웃대는 꼴 하고는. 도대체 시집간 시누이는 왜 이리 자주 보이는 거야? 몰래 단 것이나 좀 가져오려 했더니. 이래서 못 배워먹은 건 티가 난다니까. 고작 끼니 하나 굽는 것도 못해서 기웃기웃. 너 백일째 사당에서 한 끼? 나는 공손하고 가문의 멈추를 해도 유분수지. 나를 업신 여겨도 너 하지 말고 베풀고. 어디 고개를 빳빳하게 돌아다녀? 아, 배고파. 너 우리 오빠 죽었을 때 너도 그냥 확 죽었어야 돼! 아, 못마땅해. 아씨마님! 그간 별거 없으셨지요? 꽃님아, 며칠 보이질 않아 걱정하던 참이었다. 혹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? 저희 아버지께서 마음 잡으셨나 봐요. 노름한다고 집문서를 들고 나가셨는데 다시 말을 열려 드셨더라고요. 정말? 다행이구나. 꽃감이네. 고맙다. 아씨마님은 웃을 때가 제일 예뻐요.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래. 이따 가볼게요.